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범위 그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define denuclearization as meaning the elimina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eir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their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y. During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d updates on efforts to achieve our shared goal.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Hanoi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은 점진적인 협상은 없다면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 측의 반격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식의 비핵화 협상을 할 생각 자체가 없다 라면서 초강수를 둔 겁니다. 자, 북한의 플랜 B. 어쩌면 하노이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했던 기자회견에서도 감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재판법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앞으로 이런 범위 거기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최선희 부상이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앞으로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지 말지를 결단을 내리겠다. 네. 일종의 협박성 발언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외신 기자회견이나 형식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할 텐데 네. 문제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다는 게 특징적이고 오늘 네. 최선희 부상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 북미 협상을 이제 끝낼 수 있다, 결렬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곧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공식 성명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네.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켓 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계획들을 발표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을 향해서 대화를 향한 최후 통첩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번 그 북미회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 그 남북 간 지금 그 공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오늘 원래 정기적으로 남북 간의 대표들이 만나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로 비춰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관계도 문을 서서히 닫으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불현듯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조건이 있죠.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을 자극하고 오판한다면 새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박사님, 협상을 할지 말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상을 끝낼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외신 기자가 이런 걸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것을 뭐 준비한다는 게 미사일 발사나 뭐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어요. 네, 아마 이제 공식 발표가 뭐 며칠 내로 있으면 거기서 다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지금 북미 2차 회담 지금 실패하고 평양에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투표 때 한번 딱 나타났고
두문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희 부상, 이번에 그야말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까지 최초로 추대되면서 나름대로 권력의 정상에 진입했는데 네. 이 실무자가 나서서 이렇게 뭔가 자꾸 언급을 하는 건 나름대로 뭔가 이 대안이 준비되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며칠 내로 직접 등장해서 발표할지 네. 또 1호 아나운서인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대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나름대로 북한도 이번 실패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북한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을까요?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는 6.12 싱가포르 합의를 성실시켰다. 네. 그래서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안 했다. 그런데 미국은 약속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네.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미국 대표사를 만나보니까 네. 손이 그게 강도적 논리고 우리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먼저 이렇게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네. 만약에 미국이 그래도 대화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네. 협상 하나 받아들이면 그 대화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할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현재 우리가 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 가지고 네. 우주를 평화로 이용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네. 위성발사를 정당화할 겁니다. 결국에는 위성발사,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ICBM과 직결되는 건데요. 말만 달리 바꾼 셈이겠죠. 최근 북한이요 영변, 동창리 등 미사일 기지를 가동하면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 속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또 북한은요 비핵화 회담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는 걸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과거의 북한의 협상 전술로 봐서는 빨리 회담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 벌어지기 전에 와서 빨리 말려 이 얘기예요. 북한의 대내적으로도 지금 보도기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회담하자는 사인이에요. 결국에는 뭐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말로 저렇게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와서 좀 알려줘. 나 사고치기 전에 뭐 이런 뜻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일단 뭐 동창리에서 네. 처음에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업적이라는 게 아,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업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으니까 미국인이 네. 더 안전했다는 그게 없어지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좀 완화할 줄 알았는데 네.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지속하겠다 그러고 바로 그 한미 간의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FFVD가 또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최선희가 기자회견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회담이 그 기자회견에 보면 이게 사실은 내부 그 매체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외신들을 다 불러왔죠. 그렇죠.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실패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외신들만 이제 이야기했다는 아하. 한 가지. 또 둘째는 회담 내용을 보면 폼페이와 그다음에 볼턴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두 네. 사람을. 그러나 트럼프는 비난하지 않아요. 아하.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여지를 남겨둔 거죠. 대화의 끈을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폼페이오 볼턴 당신 두 사람이 나쁜 거지 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한 번 더 하자. 아. 회담을. 아마 그런 여지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최선희 부상의 회견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 상황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아하. 대신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뭐 최선희 부상 이후에 이제 어떤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북한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대화의 끈은 계속 잡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이 강경 모드로 선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과 관계가 좋다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No update, no. Seem t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e'll let you know about it. 자,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평양 기자회견에서 이
회담 실패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모두 지금 돌리고 있어요. 특히 그 두 사람한테. 그러면서 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관계는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선희 부상의 저 얘기가 네.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처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하자라고 하면 이제 저 자세로 비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이 대화의 판을 깰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대화의 판이 깨지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돈이 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괌에서 아무래도 비원비 폭격기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사일이라도 쏘게 그렇죠.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은 저녁에 맘 편히 자고 있는데 만약에 미사일이라도 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시 불안한 상황으로 아하. 가기 때문에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에게 지금 대화 말고는 아하. 다 이렇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촉구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희 부상이 빨리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판 걷어찰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먼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빅딜이나 일괄 타결 입장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아, 제가 볼 땐 뭐 볼턴이 지금 틀어지고 하는 이상 그렇죠. 그때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북한으로서 한 가지 좀 공식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다는 게 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빠지면서 이제 4월 1일 4월 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가 열리면 뭔가 국가기구에 대한 대표적인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발맞추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뉴 웨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말씀들 하신 대로 서로 관망하는 상태고 잠정기를 가지고 숙려기를 가지자는 것이지 북한이 세게 나가봤자 현재로서는 얻을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이 남북 경협 이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자 미국 국무부가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완곡한 어법으로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During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d updates on efforts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a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two sid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regularly hosting these close consultations and coordinations as alliance partners. 자, 이렇게 미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요, 원활한 비핵화 회담을 위해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라고 줄곧 입장을 밝혀왔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레버리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에 좀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게 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공조도 좋지만 일단 네. 우리 정부의 역할을 뭘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한미공조의 지금 균형이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네. 했다가 이제는 이제 촉진자라는 역할을 바꿨지 않습니까? 중재자에서 촉진자의 역할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문정인 특보는 네. 미국의 그 비핵화하는 태도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하면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리비아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촉진자가 되려 그러면 개성공단이나 이제 금강산 관광을 예외적으로 네. 해제 예외로 좀 해줘 달라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볼 때는 개성공단을 열어주게 되면 네. 재래 자체가 다 무너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네. 근데 그 한국 정부와 미국에다가 이런 얘기를 요청하기에는 미국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의 주장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뭐랄까 객관성을 결여하고 네. 현 정세를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라는 네. 우려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 관계자들 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보다는 북한보다 더 친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북한과 더 친한 정부.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는 왜 결렬되는지 이유를 지금까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제 그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이 결렬 원인을 몰라요. 자, 그런 건 뭐냐면 사실은 당신을 우리의 어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과연 지렛대를 주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강고한 어떤 연대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아직까지 신뢰가 여전히 쌓여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구 씨께서 문정인 특보를 문재인 특보라고 잘못 언급하신 네, 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이 대화가 깨졌기 때문에 대화를 다시 하게 하려면 뭔가 네.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문 특보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남북 경협의 어떤 여지를 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라는 카드를 그렇죠.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줘서 이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역 레버리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미국과 북한에서 이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북한 내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쌀밥과 고깃국을 외쳤죠. 그 정도로 북한 내부 사정이 아주 안 좋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징후는 하노이 회담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1분 1초가 귀중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자, 1분의 의미가 김 위원장에게는 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안 박사님. 예. 자, 1분이라도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버틸 시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군량미를 지금 비상조치에서 풀고 있다고요? 저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북한이 이제 무연탄, 철광석 뭐 이걸 팔아야 이제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좀 싼 식량을 사서 네. 식량을 보충하는데 북한이 연간 필요한 식량 최소량이 450만 톤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뭐 지난해 가뭄도 심해서 아마 150만 톤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소식통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결국 2호 창고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군량미를 비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꺼내서는 안 되고 대신 새 식량을 넣고 낡은 걸 꺼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넣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 식량을 빼돌려서 이렇게 인민들을 구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2호 창고라는 건 군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나면 총살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2012년에도 한번 군량미 창고를 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인기 융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또 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가 네. 이걸 이제 대변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식량이 워낙 모자라서 5호 창고를 개방해서 이거를 식량 부족군으로 메꾸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마저 지금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호 창고까지 열어야 되는데 2호 창고라고 하면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최후의 상황을 대비한 창고인데 이거마저 지금 열어야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열악하군요 지금. 북한은 이제 전쟁 비축미를 3개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분이요. 그다음에 이제 탄약과 네. 탄약도 한 3개월분 가지고 있고 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경우 쓰지 않거든요. 이 3개월 동안 전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러면 집권 초기에 한번 2호 창고를 열었고 또 2호 창고를 열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것이 네. 전쟁은 핵전쟁이 되기 때문에 네. 3개월이 안 간다. 일주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아하. 3개월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3개월치를 이제 풀어내려고 그런 것이고 현재 식량만 부족한 게 아니고 연간 네. 유류도 뭐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환난도 굉장히 그 끝까지 왔기 때문에 네. 금년 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군량미까지 풀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은 네. 미국의 아니 그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역이 활성화됐을 때는 부족한 식량을 얼마든지 사와서 보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과거 보릿고개 시대로 지금 북한은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외부로부터 식량을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겨우내 먹고 지금 봄에 다시 이 식량을 수급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 부족해서 지금 춘궁기 때문에 네. 결국 이 군량미까지 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북한은요 하노이 긴급 기자회견 때도 이 민수용 제재만이라도 풀어달라라면서 부탁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민생과 관련한 것은 우리가 제안한 다섯 가지 제재 중에서 민수용은 우리가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해서 인민 생활 사항들이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꽉 틀어막힌 김정은 위원장의 돈줄의 유일한 통로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올해 김정은 위원한테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해입니다. 네. 하나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광물 수출이 계속 막혀서 어려운 점도 하나 있지만은 올해 말까지 해외 나가 있는 거의 7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네. 돌아가야 됩니다. 유엔 제재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김정은은 이제 대단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박사님, 북한이 어려울 때 중국이 조용히 몰래 많이 도와줘 왔는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요. 맞습니다. 무역 전쟁만 없으면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품어줄 텐데 네. 중문을 좀 열어주는데 바로 중국도 미국과 지금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데 북한 돌봐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 초부터 단동이나 또 기타 식당, 뭐 무역회사 이런 것들이 속속 인력이 지금 중국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피스톤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비자를 재발급받고 이런 걸 중국 당국이 눈을 감아줘야만 김정은에게 어느 정도 외화가 생기는데 네. 이걸 돌려보내고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외화가 피 같은 외화가 거의 차단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